안녕하세요, 마법소녀입니다. 지금 매장에 많아요. 네. 너네 얼굴 공개한다, 얼굴 공개한다, 고소해라, 그러니까 돈 낸다. 오케이.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해요. 그때 이제 한 번씩 말하면 이제 금방 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새로 뱀들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평소에 들어온 뱀이 아니라 저희 매장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잡아라, 소영아. 자, 이제 얘네는 콘스네이크인데, 일반적인 콘스네이크 아니에요. 기본적인 콘스네이크들은 일단은, 자, 여기 있는 아이가 기초적인 콘스네이크잖아요. 비늘이 있고 일반적으로 뱀의 모양을 취하고 있고요. 그쵸?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거는 되게 독특한 콘스네이크예요. 바로 스케일리스라는 건데요. 스케일리스, 스케일이라는 게 비늘이란 뜻이고, 야, 이 막지마. 리스라는 게 이제 잃어버리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스케일 매장 손님들 좀 많아요. 네. 스케일리스라는 종인데요. 자, 야생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돌연변이에요. 자, 네, 그래요, 도마뱀이에요. 자, 일반적인 뱀들이랑 다르게 얘들은 몸에 비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김새가 약간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피부 촉감이 너무 좋기로 유명하고요. 얘들이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비늘이 없죠? 이게 비늘 없는 뱀이에요. 야생에서도 스켈리스는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목표라기보다는 야생에서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수차례 발견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목표로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스켈리스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무지 높아요. 일단은 조금만 모프가 이쁘게 들어가도 가격이 100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초고가 모프인데요. 이번에 저희 더주 매장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이 친구들을 데려오게 돼가지고요, 되게 가격도 이제 40만원대에 분양할 수 있도록 애들을 좀 저렴하게 데려왔거든요. 이 뱀들이 네? 네, 아, 저 영상 찍고 있어서 허물이 없어도요 애들 기어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등에 있는 허물이 없을 뿐이지 그 배 쪽에는 허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에는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아, 허물이래, 비늘이. 그래서 이제 기어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물을 벗을 때도 일반적인 뱀이랑 동일하게 벗어요. 특히나 이 스케일리스란 뱀이 이제 막 좀 습도와 이제 온도에 많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별다른 차이는 없고 일반적인 콘스네이크하고는요. 계속 그러시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이 스케일리스가 되게 잘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국에서 이 친구들에 대한 유통량이 좀 그동안 적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키우면 다른 콘스네이크하고 동일해요. 다만 이제 물그릇에 항상 물만 채워주시고요. 그 외에 그 기타적인 부분은 다른 콘스네이크하고 동일하게 키워주시면 돼요. 사실은 키우는 게 되게 쉬운 종인데, 국내에서는 약간 편견 때문에 약간 알려져 있는 정보 상식이 좀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요. 막상 키워보면은 정말 정말 이쁜 게 바로 이 스켈리스콘이거든요. 이 볼파이톤의 경우에도 이렇게 비늘이 없는 볼파이톤이 몇 차례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을 해요. 어, 야, 너 목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 소영아?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어서 가래가 끌린 것 같았어. 아니. 자, 여기 있는 건 오키티. 너 일단은 해치링 사이즈는 그 키우면 좀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약간 사이즈가 잘한 아이들로 내려왔거든요. 한 어느 정도 자랐고, 먹이도 잘 먹는 아이들로다가 준비를 했는데, 생김새가 너무 이뻐. 이거 보세요. 얘 약간 색깔 좀 보여줄까? 와, 색깔 봐봐. 너무 이쁘죠? 비늘이 없는 만큼 몸의 색깔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발현이 돼가지고요. 딱 봤을 때 진짜 이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귀엽죠? 일단은 암수별로 다 구별을 해가지고 지금 데려왔고요. 데려가시게 되면 이제 번식까지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게끔 지금 쌍을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키우신 분들께 이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이쁜 아이들로 골라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일단 촉감이 일반적인 뱀이랑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다 못해 이거는 진짜 그 만져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그런 촉감이거든요. 그치? 완전 쫄지? 대박이다. 근데 다 자라면 훨씬 좋다. 똥 싼 거 아니지? 오케이. 친구들도 뱀 볼래요? 비늘이 없는 뱀이에요. 스케일리스콘. 완전 예쁘다. 뱀 좋아해요? 네. 뱀 키우는 남자 어때요? 완전 쩔죠? 그쵸? 영상 보고 왔어요. 아, 나 영상 보고 왔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대답이에요. 뱀 키운 남자 어때요? 대박. 대박이지. 뱀 안 키운 남자 어때요? 좋아요. 어. 네? 남자. 나세요. 상관없는데. 아, 그래, 알았어. 소영아, 뱀 안 키운 남자 어때? 그건 좀. 소름 끼치지? 안 돼요, 그러면. 오케이. 아무튼 뱀은 완전 이제 인싸들의 취미죠. 자, 아무튼 이번에 귀여운 콘들 들어왔으니까 많이들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